자, 이 사주는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라고 그러죠? 포스코를 만들었던 박태준 회장 사주입니다. 국무총리까지는 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는 했었는데, 국무총리로서 기억하는 것보다 포스코 회장으로 기억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죠. 한 획을 굵직하게 그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주가 뭐 시에 조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이 자기 사주를 주로 감정을 했던 사람이 그냥 부산에 박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박재현 선생인데, 그 박재현 선생 감명지에 무자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이 시간으로 판단을 하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금이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신유수월. 그래서 일단은 등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급제까지 투한데 올랐어요. 자, 이 사주는 첫째는 술, 신, 정, 무로서 격을 잡고, 이게 없을 경우는 병금으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 병화로도 잡을 수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경신금으로는 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견급제이기 때문에 격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본기가 그대로 투간이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인경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일단 정인경은 격이 성격됐느냐 바뀌었느냐, 격이 일단 성격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 영향을 발휘한다, 즉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격됐다는 사주는 그 사람이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기 힘들다, 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인격의 성격력인 파격력을 일단 한번 따져보자. 자, 정인격의 성격이 드는 첫째는 비겁을 용신합니다. 비경급제를 용신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비경급제를 용신하는 이유는 인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재성인데, 이 재성을 지켜준다. 그래서 재성인데 재성을 극함으로써 인성을 지켜준다. 자, 정인격은 대표적인 길격에 들어갑니다. 길격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성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정관을 용신한다. 자, 이것은 관과 인, 상전. 즉 말하자면은 학문도 갖췄고 벼슬도 갖췄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관인상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또 용신합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 용신도 해요. 자, 편관 용신할 때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식상이 사주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성격.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 되고, 식상이 없으면, 없으면 일간과 인성 중에서 둘 다 강하면, 둘 다 강하면 파격이고, 둘 다 강하면 파격이고, 그중 하나, 둘 중 하나만 약하면 돼요. 약하면 성격이 된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인성에서는 식신도 용신하고요. 다섯 번째는
상간도 용신한다. 자, 근데 식신이 용신하는 것보다 상간 용신하는 사주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식신 용신한다고 해서 사주가 바뀌느냐 그건 아니고 두 개 용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때 상간 용신하는 것이 훨씬 사주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중에 요게 거의 다입니다. 정인격 사주에서는 요게 성격 요인, 박격 요인에서 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인격에서는 인성 혼잡이 오면, 정인격에 인성 혼잡이 오면, 정인격에 평인이 같이 투관되면은 둘 중 하나를 정리해줘야 돼요. 혼잡되면 뭘로 정리해야 되나? 편인을 정리해야 한다. 편인을 정리해야만이 제대로 된 성격입니다. 운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에서 올 때도 편인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인격은. 편인격은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정인격은 정인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주에서, 이사주는 정인격이라는 격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디에 해당돼서 성격이 됐느냐? 첫째는 비겁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비겁을 용신하기가 어려운 게, 이 정화가 이미 비겁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이게 용신되기는 어렵고, 만약에 정화가 사라지면, 이런 눈에 그렇겠죠? 이런 눈에. 정화가 한목으로 사라지면, 이때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는 일단 살아남는 걸 용신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이 편간 용신이에요. 그럼 편간의 용신인데, 이사주는 식상이 음문줄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과 인성 중에 뭐가 강하냐? 일간이 강하다 이거죠. 왜? 수돌이고 자기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은 하나밖에 투간이 안 되는데 여기는 급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 계절.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둘 다 강하지 않고, 자,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명의 흐름을 이제 볼게요. 61년 35세 때. 61년 35세. 요때 5.11 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 국가재건 최고위원장의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당시는 이제 5.11 혁명하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위원장이 됐죠. 그때 당시에 이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됩니다. 자, 여기서 정관이 와서 간상 혼잡이 됐는데 사주에서 항상 운을 볼 때, 사주에서 운을 볼 때 편간을 이미 그 사람 사주에 쓰고 있을 때 정간은 간상 혼잡을 보면 안 되고 이 편간이 강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 사주에 정간을 쓰고 있는데 편간은 이거는 완전히 간상 혼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혼잡이라 하더라도 운을 볼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일곱 번째 재를 용신할 수도 있어요. 제 강의 예전에는 정인격은 재를 아예 못 쓴다고 그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재를 용신할 수 있는데 이게 재가 약할수록 좋다. 자, 편인격에는 재성을 써요. 확실하게 쓰는데 이것도 역시 재성이 공만만해도 되고 재성이 약해도 되고 허탈해도 되고 이걸 다 씁니다. 그래서 정인격이나 편인격이나
용신선언은 같아요. 같은데 좀 더 정인격이 재성에 민감하다 이겁니다. 재성에 민감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에 제가 설명하는 데 좀 빠져서. 자, 비서실장에 들어옵니다. 자, 을목에, 이제, 을목이 와가지고, 을목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운이 와가지고, 이 운이 와가지고, 무토를 건드리려고 하나. 이때 왜냐면 이 기격은 이게 손상을 입지 말아야 돼요. 정인이라는 격. 이 격이 손상을 입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을목이 와서, 무토를 그걸 하고자 하나. 이때는 경금이 합을 함으로써 또 무토를 보존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갑목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에요. 이때 갑목이 들어와서 무토를 극하고자 하나, 이때는 정화가 경금을 누르놨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좋은 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수대운에 무토가 묶여버립니다, 이때. 이때는 무토가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기합으로 아예 묶여버려요. 아예 묶여버릴 때는 이때는 매우 안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대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개수대운에, 볼까요? 개수대운에 67세에, 세무조사를 받아요. 이때가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 포항제철 포스코 박태준 회장은 그때 당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심죄 걸려가지고 세무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기소가 돼서 법적으로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겪다가 결국은 몇 살에 71세 그 다음에 69세인가에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해외로 떠돌았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 해외로 떠돌았습니다. 그 시기가 이 시기에 이때는 격이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때는 본인이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절대 될 수 있는 운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수 이런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운도 임수가 여기 이제 상관이잖아요. 그죠? 여기 상관에 여기 용신을 쓴단 말이지. 네. 용신을 쓰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정임합으로 묶였어요. 묶이면 이게 또 용신이 돼. 그래서 격이 성격돼서 지나가는 데는 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세에 돌아가시는데요. 이때. 자, 나이가 사실상 80 이상에 이 사람이 왜 죽었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나쁜 운에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묘절을 한다든가 뭐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나이에 죽는 것은 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자기 수명을 거의 다 했을 때는 꼭 나쁜 운에 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85세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이 사주는 이 자녀 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형살 작용을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녀 형살은 자수가 묘목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자수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수가 힘이 없어요, 이 사주. 예. 하나는 달랑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형살이 작용할 수 있냐, 없냐는 수가 강해서 형살을 할 정도 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공망이 뭐냐면은, 자, 신묘일주는 일지를 충하는 게 뭐야? 유금이잖아요? 일지를 충하는 바로 그 앞에 거, 오미가 공망이에요. 오미가 공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공망하냐,
이 살, 편관이 공망을 맞았다. 즉 말하면 용신 하나가 공망을 맞았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 용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용신 공망이라 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큰 행을 거둔 요새 그 인물이기 때문에 퇴임 당시에 포스코를 퇴임하는 당시에 포스코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다고 막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공사할 당시에 대일 청구권으로 해서 이제 대일 이제 그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이제 포항제철을 설립을 그 포항제철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 조상들의 피값이다. 그래서 이 공사를 성공하지 못하면 전부 우양호 해가지고 영일만에 빠져 죽자. 포항바다에 빠져 죽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을 먼저 짓기보다는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뭐 병원, 이런, 그 다음에 목욕탕, 목욕을 매주 사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해서 매일 목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욕탕도 짓고, 그래서 직원들이 공사장에 깨끗하게 이렇게 예, 공사를 하면서 먼지 뒤집어서 하는데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먼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실공사 현장을 발견하고는 공정이 약 한 70%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걸 완전히 폭파시키고 다시 했다는 그런 일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해운대를 지을 당시가 몇 년이냐면 1986년이에요. 1986년.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뭐 한 30년 전이겠죠. 금년이 2019년이잖아요. 그죠? 그게 한 뭐 30년 전에 그 당시에, 내진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즉 말하자면 지진에 대한 법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을 안 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포스코는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스코는 금화나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강량 제철소를 지을 당시에는 잠수복을 입고 지하 그 바다 속에 비서하고 같이 가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중사를 들고 직접적으로 치수를 잴 정도로 아주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요.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가 문중 사람들 좀 네 회사에 좀 많이 써주면 안 되겠냐 했고, 이 말을 들은 박태준 회장은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포항제철로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철 창립 당시에 세계은행 보고서에 한국은 철강 산업을 하는 투자금을 다 다닌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세계은행에서 원조를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서 제철소를 짓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1986년도에 런던에서 그 당시 한국은 철강산업 안 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 존 자페라는 인물이에요. 존 자페. 자, 이 인물이 만났답니다. 만나서 지금 그때 똑같이 보고서를 쓰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자페가 한 말이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이 쓸 거다. 똑같이 투자만 날린다고 쓸 것이다. 그러나 철강 수요가 없는 나라가 100만 톤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 실수는 이 존재가 나의 실수는 자기의 실수는 뭐냐면은 박태준이라는 존재를 몰랐는 게 실수지 보고서는 자기는 실수를 안 했다 이렇게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개방개혁 초기인 78년에 덩샤오핑 일본 제철소에 가서 포항 제철소 같은 제철소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나야마 요시로 당시 신일본 제철 회장이 공장이야 지을 수 있지만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런 제철소를 못 짓는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은 이제 웃고 말았지만은 내심 속이 많이 쓰렸다고 하고요. 그의 말 일본 도쿄에서 박태준을 만난 이나야마 회장은 농담으로 박 사장 혹시 중국이 납치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년도에 회장직 사퇴 발표 후에 제철소 직원들이 회장 사퇴를 반대를 하고 시위를 했는데 국내 기업 역사상 직원들이 회장님 사퇴하지 말라고 데모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부정적인 인면도 있긴 합니다. 합니다만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전두환 차남 이창석에게 좀 특혜를 봐줬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회장 시절에는 지금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던 박지만의 특혜를 봐줘가지고 지금 박지만이 상당한 재산 가죠. 거기에 포스코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하는 그런 뭐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기 박태준 회장의 막내딸은 일남 사녀를 뒀는데 막내딸은 전두환 대통령 차남 전재용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력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본인 재산이 뭐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타계 직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고 병원비는 자식들이 대신 내줬다고 전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그 재산 북아영동 그 자택도 팔아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던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던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좀 이 박태준 회장의 사주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정인격들은 아주 깔끔하고 후덕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도 있고요.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의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인격 사주의 특성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회장 전 고 박태준 회장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